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나는 잘 움직일까 아닐까 입니다. 이런 타이틀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움직이죠. 네, 누구나 잘 움직이는데 움직임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랄까요, 과정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누구는 뭐 고민하고 움직이고, 누구는 그냥 막바로 튕기듯이 움직이고, 누구는 고민만 하고 결국에 움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여기서 잘 움직인다는 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안 움직인다라는 게 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요. 잘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잘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는 사람이 신중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적재적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 학원을 운영할 때도요, 그 산만한 거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산만한 제 제자애들은 산만하게 공부를 시켰어요. 뭐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성적 대단히 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이 멍에를 딱 씌우고 너는 이러니까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개성을 있는 그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의 유전자는 비겁 그리고 식상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유전자는요, 유전자는 관성하고 인성입니다. 근데 이 생각의 유전자는요, 이 정편관 그리고 정편인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편관 같은 경우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요, 인성도 편인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극심하게 합니다. 물론 정인 같은 경우 그리고 정관 같은 경우도 왕지로 있다, 왕지, 자묘오유,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편관, 편인하고 똑같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그럼 이제 자세히 보세요. 움직임의 유전자는 비겁, 생각의 유전자는 관하고 인인데 그 중에서도 편관하고 편인이고, 심리적으로는 왕지가 정관, 정인으로 있어도 편관, 편인하고 똑같다. 네, 정리됐죠? 지웁니다. 네, 이쪽 먼저 지울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걸 갖고 조합하는 거예요. 일간이 이렇게 있고, 연, 월, 일, 시가 있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요, 아무래도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자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월지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은 요 이라고 시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다가 이 월지를 좀 가미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명식이 있는데 월지가 식신이다. 일간이 있는데 월지가 식신이다.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월지다 보니까 움직임의 유전자가 대단히 강한 거죠. 그런데 이 장소에 뭐 비, 겁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대단히 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네, 비겁, 식상 다 움직임의 유전자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능동적으로 빠르게 처리해 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식신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기에 관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일간을 제어하고 극하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막,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참다가 터트리게 됩니다. 저는 좀 과격하게 나갈 수가 있는 모습이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덜 참아라. 너무 꾹꾹 눌러 담았다가 결국엔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참다가가 아니라 고민하다가
터진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모든 명식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비, 비, 겁, 비 이렇게 비겁만 많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명식은요 비겁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뭐 시온에서도 식상이 왔을 때 식상을 대단히 강하게 키워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식상의 기운이 강하다. 아, 그럼 행동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강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비겁 위주로 있는데 요 안에 인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이 구간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는 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행동에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일간이 음간이에요. 음간은 음간끼리는 그 극의 현상이 대단히 좀 예민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편관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편관의 근도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나를 제어하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 강해져 버리게 돼요. 음간이다 보니까. 그럼 대단히 꾹 참고 눌러 담고 막 그 어찌 보면 조금 자학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 상관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럼 터질 때 대단히 과격하게 터지겠죠. 근데 만약에 요 일간이 양간이다. 양간도 물론 편관이 있으면 힘든 건 매 한 가지지만 그래도 음간이 음간을 극하는 것보다는 좀 덜하단 말입니다. 그럼 양간이 되면은 터질 때 과격하게 터지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겠구나 이렇게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참다가 터지고 그냥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 말고요. 이제는 반대. 일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인성이 너무 강해요. 그럼 이분은 고민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행동의 유전자가 지금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관이다. 그럼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괴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일간이 있는데 관이 주변에 너무 많다. 뭐 재, 관, 뭐 재, 관, 네. 관재수 생각하신 분들은 찌찌뽕입니다. 네. 뭐 아무튼요. 그럼 관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일간을 너무 강하게 제어를 해요. 그럼 여기는 고민이 너무 많은 거고 여기는 너무 많이 참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는 눈치를 보게 돼요. 이 관이라는 건 사람 무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 무리들이 일간을 극하고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극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이나 오른쪽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표현도 하시고 막 움직이세요. 막 그렇게 말씀드려도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든가 또는 집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취미들 같은 거 있죠. 또는 그림 그리기. 저는 그림 못 그리는데요. 글 못 쓰는데요. 상관없죠. 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는 뭐 집에서 간단하게 게임 같은 걸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성이 많은데 요 뒤에 식신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요 식신이라는 거를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 참다가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면서 어떤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요. 뭐 그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여기 식신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를 관으로 또 바꿀게요. 그러면 참고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돌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잘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장점은 뭐고 그에 따른 단점은 뭔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다이어트에도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잘 움직인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예시를 들어서 어떤 명식이
관, 관, 관. 근데 식상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다가 터지죠? 그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딱 지킬 수 있는 만큼만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왜? 참다가 터지면은 식욕을 참다가 터지면서 나 그냥 폭식할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는 그냥 식상이 없더라도 관이 강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관이 이렇게 많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나를 극도로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까딱 잘못하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루틴을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인성이 너무 강하다. 인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생 고민이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성공할까? 그 시간에 차라리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운동하는 게 다이어트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확인을 해보자. 이러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다. 그럼 이분들은 물론 이 식상이 어떤 본능적인 식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내가 마음먹었을 때 운동하는 게 재밌다. 그럼 막 미친 듯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대신에 근육이 다치거나 오히려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다가 어떤 몸에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를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열정적이니까요. 물론 이 십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오행을 가미해야 돼요. 아니 정확히는 오행에다가 십상을 가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잘 움직이는 것도 그 나름대로 멋스러움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한 것도 대단히 신중하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멋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재적소에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